눈기계 창고예요. 우와! 우와! 와, 엄청 넓은데? 네. 엄청 깔끔해요. 네. 와! 부부의 성격을 반영한 깔끔한 창고 안에 있는 농기계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장비들이라는데 이 많은 걸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농기구들이 뭘 이렇게 많아요? 얘는 또 뭐예요? 관리기. 관리기? 아, 이제 밭을 쓸어나가고 고를 키는 거. 장비가 좋아야 또 예. 요즘 기계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어, 여기 또 있네. 이게 이양기인데. 네. 네. 아, 이양기도 아시네. 네네. 와, 이거 엄니가 얘는 또 뭐예요? 얘는 예. 비료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엔진을 올려놓고. 엔진 올려놓고. 이후에다 비료를 부어가지고선 예. 아들은 여기서 운전하고 예. 저는 여기서 앉아서 비료 뿌리는 거예요. 아, 아드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예. 예. 아들들이 와가지고 모두 메고 그래요. 아, 모두 메고. 예. 이게 지금 농기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고추 수확. 고추 수확. 네. 아, 그래요? 고추 수확하는 기계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출발. 네. 고추들아 기다려라. 아, 기계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어디 밭은 얼마큼 가야 돼요? 여기요. 아, 이거요? 네. 바로 앞에 있네요. 우와,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들을 보니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추를 여기 이렇게 따면 돼요? 네네, 아, 잘하시네요. 그렇게 따면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따야 또 한 번 손질을 안 해요. 그렇게 따면은 또 우정 가서 또 다 떼야 돼요. 아, 이게 두 번 일이 되는 거죠.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따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거 뒤에가 펄었잖아요. 네. 그거는 안 따셔야 돼.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이제 실수를 좀 네. 빨리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농사 중에 고추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저 벌써 제일 쉬워 보이는데? 아니, 이거 가물으면 안 자라죠. 또 잠 맞으면 탄저병 다 오죠. 탄저병. 네. 탄저병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냥 누렇게 돼요.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병 오기 전에. 얘네들은 그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이게? 어디? 이거 탄저병 비슷하게. 네, 그것도 그거. 가물어가지고. 가물어서 비가 그동안 너무 안 왔죠. 네네네. 병에 걸리지 않은 고추를 골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야, 너무 이뻐. 와. 제가 하나를 수확하는 동안 두 분은 여러 개를 따시는데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원시 정도의 배타량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이 고추 농사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50년 다 되우죠. 이 땅에서요? 네. 요 자리에서? 네. 우와, 거의 뭐 전설이네, 전설. 네. 네. 중학교 졸업하고 네. 아버님 도와주면서 그때부터 농사 졌어요. 그럼 중학교까지만 공부하시고 고등학교를 안 가시고 동생들, 동생 몇이나 됐어요? 동생,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아, 세 명을 다 네.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는 찬창 공부할 때고 그 꿈이 많을 때인데.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꿈을 안 꿨지. 그건 그냥 아버지 대리를 이었죠.